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소리가 나는 색소폰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색소폰 소리가 나는 원리가 어떤 건지라는 거에 대해서 기존의 강의가 있어요. 강의가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강의가 이제 자주 올라올 예정이에요.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랑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까지 꾹 눌러 놓으셔야 다음에 올라오시는 강의들에 대한 알람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색소폰 소리가 나는 원리. 자, 우리 색소폰을 이제 뭐 1년, 2년, 3년 하신 분들도 내가 지금 색소폰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색소폰 소리가 나는 게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는지를 내가 알아야 그렇게 내가 소리를 내가 좀 힘을 빼든지 아니면 어떻게 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멍 하고 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색소폰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막 색소폰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다 공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좀 다시 들으시면 되고, 색소폰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소폰은 리드라는, 요 밑에 있는 리드라는 게 이제 갈대나무 나무인데, 이 나무 때문에 이 색소폰은 금관악기가 아니라 목관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목관악기에 속하고요. 그럼 목관악기라는 것은 리드를 이용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리드가 떨려서 소리가 나는 건데,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 굉장히 소리를, 악기를 산 첫날에 바로 소리를, 이쁜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시원시원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피스를 이제 샀잖아요. 악기를 어떤 거를 샀든지 간에 피스를 사고 리드를 사고 이제 나의 것이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세팅을 정말 잘 해야 해요. 리드랑 리가처랑 마우스피스를 조립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리드가 지금 굉장히 좀 세다, 좀 센 리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불었을 때 너무 소리가 답답한데 소리가 좀 잘 안 나는데, 그런 거를 한 1년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처음 시작하시는 사람들은 내가 처음이라 소리가 안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처음부터 소리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드나 이런 것들을 일단은 처음에 악기를 시작하셨을 때는 뭐 반도린이나 그러한 뭐 우리 유명한 라보즈라는 뭐 이런 리드를 처음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라보즈 같은 경우 미디움 소프트 같은 리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도린 같은 경우는 한 2호에서 2호 반 정도, 처음에는 소리를 잘 못 내니까 좀 얇은 리드를 사셔서 그걸 세팅을 하세요. 세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요 위치아를 요 위 피스 위에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아랫입술은 요 리드에 살짝 말아서 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 때 처음부터 어디서 내가 봤는지 막 입에 힘을 줘요. 막 이렇게도 내고 막 이렇게도 내고 막 오 막 이렇게도 내고 하는데, 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먼저 오 라고 하신 상태에서 오 한 상태에 마우스피스가 그대로 들어가요. 오, 오 입에 막 오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오, 우리 그냥 오 1, 2, 3, 4, 5 할 때 5 한 상태에서 아랫입술은 살짝만 말아서 5에서 살짝만 이렇게 말리고요. 그리고 이 치아는 위에 패치를 정확하게 딱 눌러서 딱 누르고 아랫입술을 이렇게 살짝 재결하고 5 되는 상태에서 그냥 옴 하면 됩니다. 옴. 그리고서 내가 소리를 낼 때 이런 소리가 나는 분도 있어요. 이런 소리.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랫니슬이 이 리드를 눌러서 그래요. 이렇게 읍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 시작. 읍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래요. 아니면 너무나 한 번에 큰 소리를,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난 호흡을 한 번에 다 내뱉으려고 하는 거죠. 셋, 넷, 뻥! 뭐 대포 소리 같지.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입에 힘이 확 생기면서 이 리드랑 마우스피스 요 사이에 요 조그만한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이 리드가 막 이렇게 떨리면 소리가 나는 건데, 얘를 내가 입에 힘줘서 탁 눌러버리면 호흡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 오, 오를 한 상태에서 위에 패치, 그 위에 마우스피스의 이 패치 부분에 이치아를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랫니스 살짝만 말고, 그리고 옴 하듯이 그냥 옴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옴 같은 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도 말고 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호흡을 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 쭉 밀어준다는 느낌? 해도 웬만한 소리는 다 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 돼요. 아랫니스 말고 니치아만 정확히 누르고 옴 하면서 막 입에 막 이렇게 힘을 주고 막 어떤 모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호흡 하는 이 호흡이 이 리드가 파랗게 떨리면서 그 다음에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소리가 나는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뭐 호흡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한숨 쉬듯이 호흡을 내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소리를 내다 보면 막 이렇게 떨리거나 막 음이 소리가 떨리거나 막 부들부들부들 막 이렇게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안 하다가 막 운동을 해요. 운동을 막 안 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막 다리도 후들후들 걸리고 근육도 막 이렇게 막 손팍 떨리고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나도 지금 아직 이 주법에 앙부셔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떨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을 이상하다 해서 내가 일부러 입에 힘을 주거나 그렇게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떨림은 어느 순간 없어져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 하고 정확하게 눌러진 상태에서 아랫니스는 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후 하고 소리를 낸 그 이쁜 소리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 롱톤 내가 좀 소리 호흡을 길게 하는 연습들 쭉쭉 이렇게 소리를 내면 훨씬 더 소리가 쉽게 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 악기를 이제 한 1년 정도 하시는 분들 정도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롱톤을 매일 하세요.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시는지를 아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분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습관들이 나중에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소리가 답답해지고 점점 슬럼프가 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아랫니슬의 힘을 빼고 위치하는 정확하게 고정을 시키고 그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소리를 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색소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구나 아 원리가 이렇구나 아주 간단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든 여러분 모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소리는 정말 쉽게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희 네이버 밴드나 색소폰 학교 밴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영상들 보시면 연락처도 많이 남겨놨습니다.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저한테 궁금하신 것도 좀 물어보셔도 언제든지 대환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리가 나는 원리, 아 이렇게 색소폰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구독하기랑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또 이런 또 재미있는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